제주도 바닷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캠핑입니다. 여기는 제부도 들어가는 길입니다. 제부도는 밀물 때는 길이 없습니다. 바닷길이 물에 잠겨서 길이 없다가 썰물이 되면은 이렇게 길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는 차도 많고 좌측 우측에 전부 다 갯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 썰물 이 시간대를 잘 맞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들어가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잔뜩 흐려져 있습니다. 제부도는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 섬입니다. 하루 두 번 썰물 되면 2.3km의 물길이 갈라져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포장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부도에서 갯벌 체험과 매바위의 낙주를 감상해 보세요. 잘 들으셨죠? 내비게이션에서 설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밀물 썰물 시간은 계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여기는 바닷길 통제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측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서 제부도 전체를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보여드리지는 못할 거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할 수 있는 곳을. 여기도 우측에도 지금 대규모 큰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오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더 가면은 저쪽에 우측에 보면은 빨간 등대라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등대 가기 전에 우측에 주차장입니다. 텐트를 쳐놓은 사람들. 아, 여기가 전망이 좋네요. 그래서 우측에 여기에서 캠핑이 가능하겠네요. 특별히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부도 수산물 센터 뭐 등등 해서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넓으네요. 빨간 등대 쪽으로 가는 넘어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가 제부도 빨간 등대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 막혀 있어서 저희까지 못 들어갑니다. 날씨가 좀 흐립니다만은 배들도 있고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저쪽 끝에서 아마 또 낚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좌측에도 저렇게 텐트를 치고 우측에도 여기 캠핑카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버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치우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또 쓰레기 막 버려놨네. 아이고, 일단 쓰레기 주워서 차에 가져가겠습니다. 어제 저의 유친분께서 캠핑할 때 먹으라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김치 참치 덮밥입니다. 또 요거는 또 제육 덮밥이네요. 좀 각각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매콤 낙지 덮밥이네요. 또 요거는 춘천 닭갈비 덮밥. 굉장히 다양하게 보내주셨네요. 맥주도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죠. 바다 코코넛 한 상자, 버터 와플 한 상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치 참치 덮밥하고 춘천 닭갈비 덮밥 있네요. 춘천 닭갈비 덮밥을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일단
대표 먹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갯벌이었는데 지금 벌써 물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떠 있네요. 옆에서도 지금 낚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쪽 분들도 낚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 코코넛 안주로 삼아서 한잔 해볼까요? 아, 지난번에 바다 코코넛이 안 보여서 이게 바다 코코넛이 없었냐고 댓글 달렸더라고요.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밥에 김이 납니다. 닭갈비 소스를 집어넣어서 비비면은 다른 반찬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닭갈비니까 닭갈비는 맛 나겠죠. 아, 맛있습니다. 원래 제부도의 노을이 예쁜데 오늘은 구름이 끼어서 노을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부리 공룡 주차장인데 매바위 앞에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를 보면은 최초 5시간까지는 1,000원이고 그 다음 5시간 이후 10시간까지는 2,000원, 전일 주차는 3,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한 330대 정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요일인데도 뭐 차가 몇 대 없습니다, 현재.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런데요, 모래사장에 작은 텐트 쳐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지질공원인가 봅니다. 제부도 이쪽에서 들어왔죠. 이쪽에서 바닷길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 와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빨간 등대, 제부도 등대죠. 저 앞에 있는 바위가 매바위입니다. 아, 매바위. 여기가 매바위네. 그래서 여기가 전부 공룡 주차장입니다. 저기가 매바위라고 합니다. 여기는 매바위 화장실입니다.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겉에서 봐도 깨끗합니다.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여기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모래를 많이 밟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장실도 잘 구비되어 있고. 깨끗하죠? 화장실. 물도 아주 잘 나옵니다. 세정제도 있고. 여기는 매바위 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밤인데도 이렇게 훤하게 불이 밝혀.